안녕하세요. 행복주택의 모든 것. 드디어 제 3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은요, 실제 계약과 거주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께 알차게 모아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눈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계약서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저와 함께 계약 사항과 거주에 관련된 것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최장 거주 기간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맞아요. 행복주택 딱 입주했는데 나 대체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야? 궁금하죠? 간단합니다. 바로 몇 년? 6년입니다. 대학생 6년, 청년 6년, 신혼부부 6년까지 쭉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신혼부부는요, 둘만 살 거예요? 베이비, 베이비, 애기 낳을 거잖아요. 애기 나면 몇 년까지 늘어날까요? 바로 10년, 10년까지 쭉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령자분들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분들께서는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쭉 늘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지? 아래 송송송송한 거? 제가 간단하게 O, X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급 대상자로 행복주택을 재청약 가능한가요? 정답은 X입니다. No예요. 여러분,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다면 동일한 공급 대상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인데 행복주택 살다가 나가서 똑같이 대학생 신분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주택 살다가 나갔다가 또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재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예외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판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자, 보시죠. 동일 공급 대상 자격으로 행복주택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 그 첫 번째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요. 잘 들으세요. 신혼부부의 경우에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요. 이럴 때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 병역 의무. 군대 가는 경우에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면 다시 뭐 복학이거나 사회생활 다시 해야 되죠? 같은 계층, 대학생은 대학생 계층으로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이면 청년 계층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요. 이사 갔어. 직장을 옮겼어. 자, 변경된 거잖아요. 이럴 때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학생. 잘 들으세요.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요. 많이 변경됐어요. 차 타고 1시간 가야 돼, 2시간 가야 돼. 너무 멀잖아요. 이럴 때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외사항이 있어요. 3번과 4번에 해당되시는 분 주목될 경우, 뭐가 제한될 경우에? 네. 즉, 근무지나 대학교를 편입학을 했어요. 이사를 가야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갔어. 이산부심 기준이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갔는데 이럴 때 재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자, 보면은 공고문에 이런 게 있어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나 연접 지역 내에 대학 소재지, 소득 근거지, 거주지가 변경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럴 때는 재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고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고문 꼭 파악하셔서 신청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 거주지에 소득이 올라서 월 평균 소득 기준보다 높아지면 바로 팔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은 NO입니다. 이것도 NO예요. X예요. 행복주택은 기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퇴거 절대 안 해도 돼요. 자, 월 평균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졌어. 축하해야 될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월급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만 갱신 계약을 진행할 때 월 평균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면 초과될 경우에는 뭐가 올라가냐?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살짝 인상된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임대 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적게 낼 수 있나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예스! 오입니다. 아, 쉬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돈이 생겼어요. 예? 자, 보증금 높이죠. 보증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월세가 당연히 낮아지죠. 월세를 많이 내고 싶어요. 월세가 올랐어요. 보증금 낮아지죠. 예, 상식입니다. 이거는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에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한 경우에 1년 후, 전환한 경우 1년 후까지 다시 전환이 가능해요. 즉, 계약이 체결하고 전환 닿는 다음에 1년 이내에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안 돼요. 계약은 1년 동안 쭉 유지된다는 게 사실, 예, 아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행복주택 이야기 여러분께 낱낱이 파헤쳐 드렸습니다. 궁금증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주택을 그 가운데서 제가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임대주택들이 있는지 제가 또 파악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 이 정보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독하셔야죠. 팔로우, 구독, 좋아요 팍팍팍 눌러주시면 저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 약속해줘. 약속하시는 걸 알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